안녕하세요. 진블로그 채널입니다. 제가 저번에 언박싱 영상을 촬영을 끝냈었는데 초점이 날아가게 되면서 영상을 지금 다시 찍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언박싱 영상 같은 경우는 저번에 일부 촬영했던 영상을 다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박스를 개봉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네, 정품 보증서, 네, 잡다한 설명서, USB 충전기, USB 선, 카메라 스트랩, 배터리, 그리고 카메라가 있습니다. 카메라를 먼저 뜯어볼 텐데, 네, 이렇게 생겼고, 언박싱 영상 잘 보셨나요? 그러면 실제 제가 며칠 동안 사용해보면서 어땠는지, 그 다음에 이제 세부적으로 기능 하나하나씩 설명을 해드리면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제가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유튜브에서 그 RX100 Mark6를 촬영하는 이제 그런 리뷰 영상들 같은 경우는 지원받아서 촬영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140만원이라는 거금을 제 돈으로 직접 주고 사서 한 리뷰이기 때문에 좀 더 솔직한 리뷰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먼저 바디 조작부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여기 보시게 되면 되게 견고하다는 느낌이 많이 있고, 세부적인 버튼들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 특히 여기서 좀 마음에 들었던 부분들은 이렇게 LCD가 열린다는 거, 그 다음 또 여러 각도로 이런 식으로 이제 볼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요즘 음식 사진 많이 찍잖아요. 그러면 이런 모양으로 해가지고 사진을 좀 편하게 찍을 수 있다라는 게 좀 장점인 것 같고, 그 다음 전원 버튼을 킬 수 있는 부분들이 뭐 이쪽에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이쪽에서 뷰파인더를 올리게 되면, 예, 전원이 이렇게 켜지는, 예, 좀 이런 부분들이 좀 괜찮은 것 같았습니다. 여기 이쪽 링을 하게 되면 그 설정에 따라서 링으로 세부적인 조작이 가능하고, 줌 같은 경우는 여기에 있는 좌우 슬라이더로 해가지고 조절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 여기에는 여러 가지 세부적인 기능들, 여기에서 세팅되어 있는 기능들을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영상을 아마 찍게 될 텐데, 영상 같은 경우는 여기 후면부를 보시면 빨간 버튼이 있는데, 이 빨간 버튼으로 촬영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 여기에도 뭐 세부적인, 뭐 일반적인 카메라랑 같습니다. 이 세부적인 버튼들로 카메라들을 쉽게 조작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외부 연결 단자들이 좀 있는데, 좀 아쉬운 부분들은 외장 마이크는 사용할 수 없었지만, 뭐 충전하면서 영상 촬영이 가능하거나 이 카메라를 쓸 수 있다는 좀 장점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화면들을 외부로 뽑아낼 수 있는 HDMI 커넥터가 이렇게 두 입력 단자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 뭐 하단부를 보면 뭐 당연히 삼각대 설치 가능하고, 그 다음 여기 배터리랑 그 다음 메모리 카드를 이렇게 넣을 수 있도록, 네, 이렇게 있습니다. 배터리 같은 경우는 크기가 되게 작아가지고 좀 오래 사용하기에 조금 힘든데, 뭐 그나마 충전을 하면서 영상을 촬영할 수 있다는 것을 봐서는 그렇게 단점까지는 아니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다음은 이제 메뉴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릴 것 같은데, 메뉴 같은 경우는 소니에서 항상 욕을 먹고 있는 좀 기능이라 그래야 될까, 좀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여기 메뉴를 보시게 되면, 메뉴 같은 경우는 뭐 터치스크린으로 조작 가능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뭐 메뉴가 되게 심플하게 나눠져 있는 것도 아니고, 엄청나게 많은 메뉴가 있는데 각각 어디에 위치하는지 좀 설정하기가 되게 까다로운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이전 시리즈들은 모르겠는데, 제가 쓰고 있는 마크6에서 보니까 나의 메뉴라 그래가지고 즐겨찾기 기능을 이용해서 그나마 내가 자주 쓰는 메뉴들을 미리 기능을 설정할 수 있는 부분이 그나마 장점이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터치랑 이제 촬영 조작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마크5랑 마크6에서 이제 고민을 하다가 마크6를 최종적으로 선택을 한게 터치가 가능하다라고 이제 해서 이제 구입을 하게 되는데, 실제로 터치가 모든 화면에서 동작하는 건 아니었습니다. 촬영할 때만 이제 가능했는데, 뭐 포커스 잡는 부분, 그리고 만약에 뷰파인더를 제가 이렇게 사용을 할 때, 그때에서 원하는 부분 터치패드 식으로 이제 사용을 할 수 있는 거, 그리고 사진을 볼 때 확대해서 뭐 사진들을 봐야 됐을 때,
그때 터치패드로 뭐 좌우 이동 정도 되는 거. 그렇다고 이렇게 줌으로 뭔가 되거나 그런 건 없어가지고 살짝 아쉬운 부분이 있었는데, 소니에서는 원래 터치 패널을 아예 적용을 안 하는데 그나마 뭐 적용했다는 점에서 감사하다라고는 생각을 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RX100 마크6의 꽃이라고 하는 AF 속도. 진짜 AF 속도는 너무 약간 감탄 정도라고 해야 되나? 모든 피사체를 다 잡아냅니다. 네, 그 속도도 이게 0.3초? 0.03초? 그 속도 안에 피사체를 잡아낸다라고 하는데, 뭐 이게 사람이 느낄 정도의 속도는 아닌 것 같고, 뭐 어찌됐든 무진장 빠르다. 네, 이 부분은 가장 좀 마음에 들었던 거고, 제가 지금 현재 이 촬영하고 있는 니콘의 D5100 이거 같은 경우는 뭐 포커스 같은 경우는 거의 쓰레기 수준이어가지고 참 불만이 되게 많았는데, 이 부분에서 만족할 수밖에 없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다음 여기서 설명드린 거는 저도 처음 좀 보는 건데, 소니에서 여러 가지 색상들을 다 담기 위해서 S로고라는 기능을 지원합니다. 뭐 픽처 프로파일이라 그래가지고 뭐 PP7, 뭐 PP8이라 그래서 소니에서 영상을 쉽게 편집할 수 있는 뭐 그렇게 제공해주는 기능인데, 색깔이 전체적으로 이제 회색 톤으로 나오게 되고 그 색깔들이 압축되어 있는 거고, 실제 편집할 때 컬러를 새롭게 입히면서 내가 제가 원하는 색상을 입힐 수 있는 건데, 실제로 제가 사용해 보니까 아, 당장 지금 사용하기에는 좀 어려울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쉽게 막 컬러 그레이딩 한다 그래서 색깔 입힌다고 바로 색깔이 입혀지는 것이 아니라, 이것도 좀 많은 연습들과 그다음 많은 실험들을 좀 거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도 앞으로 S로그를 뭐 틈틈이 이용해 본다면 제가 원하는 그다음 저만의 색깔을 찾아가면서 영상을 찍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좀 많은 기대하고 있는 좀 그런 기능 중 하나입니다.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앞으로 제가 영상 촬영하면서 S로그로 촬영하고 그다음 컬러 그레이딩을 거친 후에 영상을 제공할 수 있도록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 카메라를 들고 다니면서 촬영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렇게 되면 이 손으로 찍기 때문에 이게 떨림 현상이 되게 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RX100 마크6에서는 손떨방 기능이 엄청 우수합니다. 이 손떨방의 기능에서도 끄고 다닐 수도 있고, 그래서 표준 모드가 있고, 액티브 모드가 있고, 인텔리전트 액티브 모드, 이렇게 총 한 3단계를 통해서 있어가지고 영상을 촬영하면서 그때 상황에 따라서 맞게 제가 손떨방 기능을 활성화해서 쓸 수 있다는 좀 그런 장점이 좀 있었습니다. 실제로 제가 사용했을 때는 손을 이렇게 파지를 한 상태에서 천천히 하게 되면 짐벌을 썼을 때의 느낌, 약간 되게 부드럽게 움직이는 것을 좀 경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아마 다른 카메라들도 이 정도까지도 가능한가? 라는 좀 의심이 들 정도로 좀 우수한 기능 중에 하나였습니다. 다음은 4K 촬영이 이제 이 카메라에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4K 촬영이 좀 발열 문제로 인해 가지고 한 번에 5분까지밖에 촬영이 안 된다라고 합니다. 근데 뭐 5분 촬영했다가 뭐 잠깐 쉬고 다시 또 괜찮아지면 5분 촬영하고 이런 식으로 계속 촬영할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제가 4K 영상을 뭔가 촬영을 한다라고 하면 뭐 미리 구상을 해 놓는다면 5분이면 충분히 찍어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근데 만약 이렇게 대화하면서 촬영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 좀 아무래도 4K는 아직까지 무리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근데 뭐 당장 같은 경우는 크게 문제될 건 아닌 것 같아서, 그냥 4K 자체가 있다라는 거에서 그 다음 4K가 최소 수준을 반영해준다는 관점에서 보면 나쁘지 않은 기능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마이크 성능 같은 경우는 생각보다 좀 마음에 들었다라고 해야 될까? 바람만 없는 환경, 뭐 예를 들어서 실내에서 촬영을 한다거나 되게 조용한 곳, 아니면 너무 시끄럽지 않은 곳, 거기에서 촬영을 한다라고 하면 마이크 성능은 생각보다 좀 우수했습니다. 외장 마이크가 굳이 필요 없다랄까요? 그래서 밖에서 돌아다닌다라고 하면 이 기본적인 마이크, 여기서 제공하는 마이크만 써도 좀 어느 정도의 퀄리티 있는 영상을 찍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이미 소리 자체를 따로 녹음해가지고 영상이랑 같이 붙이기 때문에 뭐 어차피 여기서 지원을 하지 않는다라고 해도 뭐 크게 상관없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돼서, 만약에 이게 뭐 마이크 음질이 좋다라고 하더라도 만약에 본격적으로 이렇게 촬영을 한다라고 하면 가성비 괜찮은 녹음기들이 좀 있으니까 그 부분에서 생각을 하신다라고 하면 뭐 이 카메라랑 같이 쓴다고 하면 뭐 괜찮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얘기한 것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본다라고 하면 이 정도 크기에 그다음 이 정도 퀄리티에
그다음 이 정도 성능 좀 말이 안 될 정도로 잘 만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 뭐 금액이 140만 원 정도 하는데 140만 원이 전혀 아깝지 않다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앞으로는 B5100으로도 촬영하는 영상이 있겠지만 대부분은 아마 이 카메라로 촬영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만약에 이전 영상처럼 저와 같은 고민 때문에 카메라들을 여러 개에서 고른다라고 한다면 제가 제 돈 주고 산 입장에서 이 카메라인 RX100 마크 6 감히 추천드린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여기까지 RX100 마크 6 리뷰 간단하게 마쳐보고 앞으로 모든 올라오는 영상은 이 카메라로 촬영한 다음에 영상을 올릴 테니 이 카메라를 구입 예정이신 분은 어떤 식으로 촬영되는지 제 영상을 앞으로도 계속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 영상 여기까지 촬영하고 그다음 이 영상이 유용했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